어린 시절 꼬마 초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동화책을 읽곤 했답니다. 우리도 초코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볼까요?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신데렐라라는 아가씨가 계모와 새언니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계모와 언니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신데렐라를 구박하고 하녀처럼 부렸죠. 예, 신데렐라야! 빨래가 산처럼 쌓여있는데! 어서 빨리 깨끗하게 빨아놓으렴! 네, 어머니! 신데렐라! 빨리 내 방으로 와, 빨리! 큰일 났어! 나 자야 되니까 불 좀 꺼줘. 네, 언니! 신데렐라, 나 물, 레몬 두 조각 동동, 오케이? 네, 언니! 아, 바쁘다, 바빠. 계모와 언니들은 예쁘고 똑똑한 신데렐라를 시샘하며 일부러 더 괴롭혔지만 천성이 밝고 착한 신데렐라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신데렐라에겐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귀여운 강아지 친구 멍멍이가 있었거든요. 멍멍아, 나는 괜찮아. 집안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보람도 있다고. 계모와 언니들은 착하고 긍정적인 신데렐라를 보면 볼수록 시샘이 점점 커져 더욱더 괴롭히려고만 했어요. 어머머, 손이 미끄러졌네. 조심 좀 하지. 신데렐라, 빨리빨리 치우렴. 우린 플라워 클래스가 있어서. 이걸 언제 다 치운다. 맞다! 바로 그거야! 신데렐라는 안 쓰는 헝겊들을 잔뜩 모아 슬리퍼 바닥에 꿰맸어요. 그리고 멍멍이에게도 헝겊들을 꿰어 만든 옷을 입혔어요. 자, 멍멍아! 지금부터 나와 함께 집안 곳곳을 신나게 돌아다니는 거야. 신데렐라는 멍멍이와 함께 온 집안을 즐겁게 돌아다녔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이 깨끗해졌죠. 역시 머리를 쓰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멍멍아, 고마워. 오늘도 청소 끝!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무도회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어머, 얘들아, 이리 좀 와보렴. 오늘 밤 궁궐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구나. 우리 예쁜 딸들, 어서 드레스랑 화장을 준비해야겠구나. 왕자님도 오시는 거예요? 완전 꽃미남이시라던데. 언니, 관심 꺼. 왕자님은 나한테 반하게 될걸? 뭐? 네가? 너보다는 내가 100배 이쁘거든? 뭐? 아니거든! 한껏 들떠있는 언니들을 보면서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졌어요. 예, 신데렐라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네, 네,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 모든 아가씨들을 초대하는 무도회라는데 당연히 너도 가야지. 우리는 먼저 갈 테니까 집안일 빨리 끝내고 너도 오렴은아. 어떡해.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아무래도 무도회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때였어요. 걱정하던 신데렐라 앞에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아휴, 정말 나쁜 계모와 언니들이구만. 보자 보자 하니까 안 되겠어. 이 할미가 도와주마. 할머니는 누구세요? 난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요정 할머니란다. 내가 오늘 착한 우리 신데렐라를 위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디 보자. 설거지부터 해볼까?
자, 보자 보자. 그 다음은? 야! 자, 이제 청소만 하면 되겠구나. 아, 참참, 내 정신 좀 봐. 변신을 먼저 시켜줘야지. 자, 신데렐라야, 이리 와보렴. 이렇게 예쁜 드레스는 처음 입어봐요. 착하고 똑똑한 신데렐라야,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란다. 집안일은 걱정 말고 늦기 전에 어서 무도회장으로 가려무나. 밖에 마차도 준비되어 있단다. 요정 할머니, 정말 정말 감사해요. 참, 신데렐라야,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니까 꼭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단다. 그렇게 신데렐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도회에 가게 됐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궁궐엔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데렐라가 가장 눈에 띄었답니다. 저 아가씨 좀 봐. 저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봐. 드레스도 진짜 이쁘다. 아! 이게 뭐야! 어디서 이런 더러운 강아지가 나타난 거야! 멍멍아! 내가 너를 깜빡했구나. 미안 미안. 우리 무도회에 왔으니 함께 춤춰볼까? 신데렐라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멍멍이와 즐겁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왕자님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다음 곡은 저와 함께 추실까요? 왕자님? 네, 물론이죠. 저도 실은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정말로요? 네, 그런데 아가씨의 강아지는 정말 특이한 옷을 입고 있네요. 아, 저건 제가 만든 특별한 옷이에요. 강아지가 저 옷을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면 집안이 깨끗해진답니다. 우와, 정말 기발한 생각이네요. 저희 강아지들에게도 하나씩 만들어줘야겠어요. 하지만 궁궐은 너무 넓어서 두 마리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랑에 빠졌네. 처음 본 그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네. 정말 아름다워. 사랑에 빠졌네. 이런 건 처음이야. 춤추기 좋아해. 나도요. 강아지 좋아해. 나도 좋아해요. 우리들 닮은 것도 많아. 같이 있을 때 행복해. 사랑에 빠졌네. 처음 본 그 순간 마법이 풀린다고 했는데 어서 돌아가야 해. 왕자님, 저는 이만 돌아가야 해요. 죄송해요. 신데렐라, 잠깐만요. 신데렐라는 마법이 풀릴까봐 서둘러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나온 나머지
유리구두 한쪽이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아, 정말 마법이 풀리고 말았네. 정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왕자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겠지. 괜찮아, 멍멍아. 자,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서 집에 돌아가자. 그렇게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자님의 명이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고 있어! 바로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왕자님이 직접 온 나라의 집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왕자님! 저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이거 제 것도예요! 뭐래? 그 거대한 발이 저 작고 예쁜 구두에 들어갈 것 같아? 딱 봐도 내 건데. 뭐라고? 아, 어머! 얘들이 원래 안 이러는데 왜 이럴까? 안 돼! 어떡해! 아이고, 이걸 어째? 그런데 그때 왕자님을 알아본 멍멍이가 왕자님에게 달려왔어요. 너는 그때 그 강아지구나. 그럼 여기가 바로? 집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부엌에서 일을 하던 신데렐라도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어요. 신데렐라! 왕자님? 여긴 어떻게? 그날 이후 당신을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다 뒤졌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신 거죠? 비록 당신의 유리구두는 깨져버렸지만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다시 한번 저를 당신에게 이끌었네요. 고마워, 멍멍아. 고맙다, 이 녀석.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멍멍이도 함께요.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에 푹 빠진 초코는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답니다. 잘 자요, 초코.